1950년 12월 19일 The York Dispatch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군 3사단이 흥남 근처 활주로를 포기했다는 소식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흥남 해안 교두보를 지키고 있던 미 제3사단은 불어나는 중공군 15만 명과 만주 지역에서 5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중공군들이 이제 흥남 쪽으로 몰려와서 다시 재집결한 북한군들이 38선을 향해서 남하하리라는 맥아더 장군 사령부의 발표에 따라 중공군의 다시 남침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흥남 교두보 근처에서 재집결한 북한군들이 여러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들은 비행 지키고 있던 활주로 연포 비행장도 포기하고 후퇴를 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보도입니다. 사방 10마일에 해당하는 흥남 지역은 마지막 유엔군과 미군이 퇴각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미 제3사단이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한편 서북 전선에서는 미 폭격기 F-86과 소련제 폭격기 MiG-15이 계속해서 공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북전선에서는 중공군이 넘어오는 그러한 지역이고 북한 지역 공업지대로서 상당히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소련 미국이와 미국 F-86 폭격기들이 공중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흥남 남서쪽에 위치한 연포 비행장은 그동안 유엔군들의 폭격기나 수송기들이 착륙해서 작전을 펼쳐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철수할 즈음에 중공군들의 공격이 심하고 연포 비행장으로 유엔군은 공산군들의 적반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지뢰밭을 설치해서 만약의 경우에 연포 비행장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소련 MiG 미그-15기와 미국 폭격기 F-86은 북서부 전선에서 공중전을 벌이고 있는데 12대의 미그-15기가 쫓겨갔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에 일본은 격추되었고 이렇게 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19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했습니다.